11kg 넘었죠? 11kg? 매일매일 세 번을 똑같은 시간에 루틴에 맞춰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와. 헐, 나 저 영상 너무 좋아해. 아,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저 때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 목소리가 매력 있어. 빵순이 같죠? 어. 어떻게 심해? 아, 이거 옛날에 21 TV. 아, 21. 아, 전설. 아. 나 진짜 전을 듣고 몸을 안 움직인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에서 솔로로 돌아온 박봄입니다. 아,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빨라요. 박봄이 아직도 노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은 솔로고 또 지금은 제가 어떻게 보여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그룹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가지고 떨려요. 네. 저 죄송한데 지금 닭 소리 닭이 많이 울어요. 아, 닭이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강화도로 이사를 갔거든요. 처음에는 편의점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했는데 계속 있으니까 좀 바이브가 저랑 딱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강화도 바이브가? 네. 앨범 트레이닝 캠프 같은 건가? 약간 그런 느낌? 아. 일찍 일어나나 봐. 아니 몇 시로? 야! 6시 15분? 왜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일찍, 일찍 일어나요?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네, 일찍 일어나요, 실제로. 6시 15분!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자기도 하고요,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2층인가 보다, 2층째. 네. 저는 요새 강화도에서 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적한 곳이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저의 또 솔로 앨범에 대해서 더 집중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앨범 준비하려고 저렇게 하신 게 대단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 저렇게 누워야 되는데 예린아는 눕지 않았어. 아니,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아침 일찍 연습이었어요. 저 너무 친근한 모습 좋다. 근데 주방이 되게 깔끔해요. 다 치웠어요. 아니, 너무 없어. 심하죠? 진짜예요, 실제예요, 저게. 왜 그러고? 아, 저 살 빼게 하게 하려고. 어머. 와, 그 뭐지? 됐다. 어, 뭐? 어? 뭐 하는 거야? 아니, 6시에 머리를. 머리를 잘랐다고? 네. 호섭이가 됐어. 아,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아니, 항상 저렇진 않아요. 이날만 그랬던 거지. 귀엽다. 씻을 그릇이 없을 것 같아. 아직도 7시 15분이에요. 닭은 계속 울어.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무슨 시간? 밥 시간? 밥 시간. 어머.
제가 지금 요새 살을 빼고 있는데 지금은 11kg 넘었죠? 11kg! 매일매일 세 번을 똑같은 시간에 루틴에 맞춰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와. 14시간째 안 먹고 있다고? 배고프겠다. 근데 저렇게 일어나서 배고픈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밥 먹는 시간 기다리는 거야. 하루 온종일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기다림의 미약. 먹을 시간인데? 밥이다. 아니 밥은 좀 밥다운 밥 먹나? 거기서 주는 밥이 있어요. 또. 주먹밥 같은. 맛있는 거를 먹을 테야. 우와. 아니 다섯 개 뭉치면 한 개인데? 네. 나누면 다섯 개고. 아니면 더 뛰면 스무 개도 할 수 있어. 그게 뭐야?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긴 불러요. 아 부르긴 네. 불러. 우와. 소금 간도 전혀 안 돼 있나요? 조금 돼 있어요, 안에. 돼 있어. 와. 아니, 저 녹 색깔 마시는 거는 뭘 드시는 거예요? 녹색, 컵에는? 저거는 이제 샐러드 물 같은 거. 아우. 너무 먹을 때 근데. 눈을 감는구나. 옛날에 그 리얼리티에서 봄토끼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저봐 똑같아. 어머 제발. 제가 지금 졸린 거예요. 졸린데 배고프니까. 어떡해. 하나를 하나니 다 소중해. 맞아. 저 느낌이다. 딱. 아, 오래 씹는구나. 넘기기도 아까울 것 같은데. 신났어. 콧노래 가고 난리 났어. 오 마이 갓. 어떻게 마지막 한 입. 다 먹었어. 벌써. 아니 근데 6시 그때 15분에 일어나셔서 2시간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쵸? 저 드시려고. 너무 금방이다 저거. 진짜. 뭐야. 다 먹었는데. 벌써? 깜짝이야. 누구랑 같이 사시는 거? 다 먹었는데. 벌써? 왜요? 대박. 다 먹었다. 진짜요? 오늘 엄청 빨리 먹었는데. 이건 미리 말했어. 우리 원픽. 소갈비살? 소갈비살하고 저의 메이트, 베스트 프렌드, 매니저입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 거의 갈비살. 오늘 그 좋아하는 네. 그런 고기 종류가 잣득 있던데.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소갈비살만 네. 있으면. 그럼 매니저는 같은 걸 먹어요? 아니요. 숨어서 뭘 따고 먹는 것 같아. 아니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 본인이. 고혈압인 사람들이 먹는 게 좋대. 난 저혈압이니까. 그닥. 여긴 다른 저혈압에 좋은 음식을. 콜라비가 아니라 그냥 콜라가 얼마나 좋아. 음식은 아마 빵이 아닐까? 빵. 네? 저혈압에 좋은 음식 빵? 배불러. 어머 이래. 아닌데요. 저 파가 최고예요. 밥을 먹자면서 안 돼. 그래. 바로 다시 일어났어. 산책 한번 하고 카페 한번 갈까요? 아메리카노. 맞아, 뛰어야죠. 카페 라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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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서로마다 그러니까 생활 스타일이 다르네요, 확실히. 김치랑.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야? 오. 배고프니까. 맞아.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일어나면 배고프니 바로. 해 드시는구나. 따로 막 식단 네. 관리를 하진 않으세요? 원래 방송 활동할 때는 이제 했었는데 오프니까 지금 오프니까 이제 좀
오늘 며칠이지? 아 괜찮아요. 살짝 지났는데. 뭔데? 올리고당. 그러니까 이제 설탕을 지나? 원래 넣어야 되는데 나름 이제 관리한다고 이제 올리고당으로. 괜찮아. 뜨거. 제가 요즘에 또 건강식에 되게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단백질이 모자랄 수 있어. 김치, 닭가슴살, 볶음밥. 네 맞아요. 탄수화물은 또 줄여야 되니까. 아, 곤약밥. 밥을 곤약으로 드시는구나. 저거 밥을 안 돌리고 볶으면 더 맛있어. 아예요? 어, 그냥 이렇게 부셔서 넣어서 익을 때까지 돌리면 훨씬 더 맛있어. 돌린 다음에 하면은 닭 이렇게 돼. 아, 어, 그래요? 아, 볶음밥 할 때 한번 해봐. 거기다 물을 좀 붓고 그냥.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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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lls, okay. 어디로? 어이 뭐야, 김민아 씨예요? 아, 그렇게 먹는구나. 너무 내 취향이다. 이야. 야. 둘이 특이한 거 아니면 저게 유행이에요? 저게 이제 집순이들의 로망이죠. 아. 아. 자, 휴대폰 저거 봐. 저런 것도 다 지금 다. 아, 와.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야, 대박이다, 진짜. 완벽해. 야! 야! 선배도 최고! 우와! 아! 와, 대박! 야! 양자 같아요. 침대가 저를 끌어당겨요. 야, 우와! 이렇게 반식되는 것도 있대.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TV 같은 거나 유튜브도 꼭 영화도 그냥 볼 수 있고 뭐 일도 컴퓨터도 거기서 할 수 있고 밥도 그래서. 먹고 잠도 자고 침대가 다 되니까 화장실만 이제 있으면 돼요, 침대에. 어디서 산 거예요? 아, 안 가도 돼요, 이제 어디도. 말해도 되나? 그냥 사 뭐 인터넷. 네, 뭐. 인터넷에 있어요. 이야, 나 진짜. 와, 세상이 변했다. 좋아하는 너튜브 보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아 딱.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너튜브를 좋아하니까 자기 너튜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 네임 이즈 김다미. 그렇죠. 오키도키 매킨토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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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너무 좋아요. 우리 이모 너무 좋아요. 맞아라. 김다미. 히트코지가 한번 열어 주라. 요즘 유행하는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 너무 좋아요, 이 노래가. 휴가 좀 주라. 아니, 밥 먹을 때 밥을 봐야지. 야, 진짜 웃기구나. 와, 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 절대 될 거라고. 우와. 리얼이다. 아, 아니 침대에 딱 필요한 거 다 있네요? 그러게. 어, 진짜 다 있어요. 네. 앞에 거 다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거, 아니 근데 솔라 씨 저거 허리 안 좋아요? 그거 알고 있어요? 어, 왜? 허리에 부담 주는 자세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꺾인 침대는 똑바로 눕거나 아니면 똑바로 쓰거나 똑바로 앉아야 돼요. 사실 건강 쪽은 김 박사님 말을 저, 믿는 게 맞아요. 저거는 네. 수술 후에는 저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상에는 잘 안 돼요. 3시가 됐어요. 어, 설거지 바로 하시는 거야. 바로 저 바로 해야 쌓이니까. 야, 저 바로 해 편하지 않은 사람인데. 네. 나 보통 2박 3일 묵혔다가 설거지 하고. 누가요? 아, 제가. 네. 집에서 잘 안 나가. 부지런하시다. 집을 좋아해요. 아, 직접 다 하시는구나. 네, 다 해요. 아, 저는 왠지 이제 솔라 씨 정도의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저는 혼자 그냥 해요.
저만 보지 말고 좀 더 다가와 봐. 지금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제가 성격상 가만히 막 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안 하던 거를 하는 사람과 평소에 아, 맞아, 원래 맞아. 하던 사람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원래 하는 사람 자연스럽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일을 계속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운동을 해 밥을 먹고?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스트레칭을 좋아요. 부장갑 많이 하면 허리 좋아져요. 부장이요? 부장가란 자세가 있는데 부장가. 부장가. 어 이따 좀 알려주실. 네. 유산균을 먹고 약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 약 많이 먹거든요. 아직도 기억나. 얘는 약 가방이 있었어요. 네. 아 지금 약 다 끊었습니다. 야 방송 보는 사람들이 아니 아니 진짜로 뭐 진짜 전문가 철분 비, 그러니까 비타민 뭐 이 그거를 다 알고 어릴 때부터 지금은 딱 비타민 C랑 오메가 3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